안녕하세요. 개그콤맘 케이스입니다. 보드게임 활용한 엄마 표현어 두 번째 게임은요.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소개해드린 이유 가장 큰 첫 번째는요. 게임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게임 룰이 아주 쉬워요. 게임 룰이 쉽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도 시작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휴대가 쉬워요. 그럼 이 파우치 안에 이 게임과 토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행을 가시거나 뭐 나들이를 가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챙기고 가셔서 바깥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영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러브레터 게임의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파우치 하나, 카드 16장, 그리고 참조카드 여기 원래 4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2장밖에 없고요. 그리고 토큰 13개가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 2명에서 4명이고요. 추천 연령대는 9세 이상인데요. 저희 딸은 5세부터 이 게임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5세인 친구들도 충분히 잘 이끌어준다면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브레터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공주에게 자신의 러브레터를 전하려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요. 이 러브레터 토큰은 2인일 때는 7개, 3인일 때는 5개, 4인일 때는 4개를 먼저 수집하는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16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카드마다 각각 특별한 능력들이 있는데 이 능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번 경비견 카드는 총 5장이 있고요. 다른 플레이어를 지목한 뒤 경비견 카드를 제외한 카드의 이름을 하나를 댑니다. 만약 지목된 플레이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라운드에서 탈락됩니다. 2번 사제 카드는 총 2장이 있고요.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여 그가 손에 든 카드를 봅니다. 3번 남자 카드는 총 2장이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 한 명과 손에 든 카드의 숫자를 비밀리에 비교를 합니다. 이때 숫자가 더 작은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는 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시녀 카드는 총 2장이 있습니다.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다른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5번인 왕자 카드는 총 2장이 있는데요. 자신 또는 다른 플레이어를 지목해서 손에 든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뽑습니다. 6번 왕 카드는 총 1장이 있고요. 다른 플레이어 한 명과 손에 든 카드를 서로 교환합니다. 7번 백작 부인은요 총 1장이 있고요. 이 카드를 왕 또는 왕자와 함께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카드를 버려야 합니다. 8번 공주 카드는 총 1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카드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당신은 즉시 이 라운드에서 탈락됩니다. 1번 카드를 사용했을 때 표현 배워볼게요. Do you have a 7? Do you have a 7? Do you have number 7? Do you have number 7? Do you have a king? Do you have a king? 자, 대답은요? Yes, I do. Yes, I do. No, I don't. No, I don't. 자, 두 번째 카드는요? Let me see your card. Let me see your card. I want to see your card. I want to see your card. Show me your card. Show me your card. 자, 세 번째 카드는요? I want to compare with you. I want to compare with you. I want to compare hands with you. I want to compare hands with you. I want to compare cards with you. I want to compare cards with you. 네 번째 카드입니다. I'm safe. I'm safe. I am safe. I am safe. 다섯 번째 카드예요. Throw away your card and get a new one. Throw away your card and get a new one. I'm going to throw away my card and get a new one. I'm going to throw away my card and get a new one. 여섯 번째 카드입니다. I want to trade with you. I want to trade with you. I want to trade cards with you. I want to trade cards with you. I want to trade hands with you. I want to trade hands with you. 자, 일곱 번째 카드는 별로 이렇게 효력이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쓸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을 하나라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I'm playing number seven. I'm playing number seven. I'm playing the countess. I'm playing the countess. 자, 이 카드, 여덟 번째 카드는요, 게임 중간에 플레이가 됐을 때는 게임에 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I lose. I lose.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I win. I win.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후후. Because I'm the winner, I'm getting two cards. Ooh, I want to compare hands with you, Troy. Bye bye. Your turn, Hannah. What do you say, Hannah? Can I see your cards? Yes. I'm going to throw away my card and get a new one. 원래는 이 왕자 카드와 이 백작 부인 카드가 손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백작 부인 카드를 내려놔야 되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 왕자 카드를 먼저 플레이를 하고 이 백작 부인 카드를 버렸어요. 원래 오리지널 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세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 룰을 너무 어려워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작 부인 카드에 대한 룰을 좀 무시하고 게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 새로운 게임을 배우면서 영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룰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7번 카드가 이 전체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 7번 카드의 규칙을 무시하고 게임을 진행을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야. What do you say, Hannah? I throw out my card and it was a six. And get a new one. And I'm gonna get a new one. Oh, I'm safe. Oh, I'm safe too. Oh, your turn. Can I see your card? Oh my gosh. Do you have number eight? Yes. Wow! So I won. I'm getting a token. If I get the five token, I'm going to be the winner. You give me Oh, two. sorry. So I am safe. Hello, do you have a three? No. I'm gonna throw out my card and it's gonna be a number two and I'm gonna pick a card up. Oh, Troy, do you have number eight? No, I do not. Casey, do you have a number three? Nope. Do you have number eight, mommy? Yes. Wow! Good job, Hannah. Oh, Hannah, I'm going to compare with you. I have a three. I have a six. Oh, Who you won? get a cube. Hannah I won. won. Who won that one? I did. I didn't. I think Hannah has number eight. No, not even close. I'm safe. You can't guess my card, Mom. Why? Because No, because I'm the number one. Do you have number eight? No. I want to compare what hands with you, Hannah. Bye-bye. Can I see your card, Hannah? It's a number four. A number four, eh? I'm safe. Ooh.
Your turn. I am gonna throw out my card and get a new one. Ooh, snap. And the new one that you got, was it a... It wasn't a two, it wasn't a three, it may have been a two. No. It was a one. Do you remember eight? Yes, of course I do. Yes! Oh. I won. Because Hannah got 5 tokens, she's the winner. Yay!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영상 있으신 분들도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And don't forget to subscribe.